2015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핫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업체 다음 소프트가 출연한 핫 이슈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위는 세월호 참사로 연간 총 480만 건 이상이 언급됐는데요. 지난 2014년 30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무능한 선장에 또 무능한 정부까지 국내외로 큰 비판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5년 핫 이슈 탑10 2위에는 올해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가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메르스는 사스처럼 고열과 기침,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특히 낙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로 낙타 패러디가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관광 등 연관 산업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메르스는 지난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2015년 핫 이슈 3위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올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부가 선정한 기관에서 독점 저작권을 갖고 교과서를 통합해 만들겠다는 것이죠. 찬반 대립이 팽팽했지만 민심은 국정화 반대쪽으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2015년 핫 이슈 4위에는 국가정보원이 올랐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15년 핫 이슈 5위에는 IS가 올랐습니다.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의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 대한 IS 추종자의 연쇄 테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 IS와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업체 다음 소프트가 출연한 핫 이슈들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위에는 키워드 혐오가 올랐는데요.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외국인 혐오 등 인종, 성, 출신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난무했죠.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앞으로 혐오와 관련한 콘텐츠와 발언에 대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핫 이슈 7위에는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이 올랐습니다. 교사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비단 이 어린이집만의 문제였을까요? 이 우려로 현재 전국의 각 어린이집마다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핫 이슈 8위에는 메갈리아가 올랐습니다. 메갈리아는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텐베르그가 쓴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메르스 갤러리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메갈리아는 마초 성향의 일베에 맞대응하는 여성 혐오를 반대하는 페미니스트 성향의 단체입니다. 2015년 핫 이슈 9위에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등으로 출신 환경을 계급화하는 수저론이 올랐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수저 계급을 따지는데 이제는 최상위 부유층의 자녀를 가리키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등장했죠. 실제로 상속, 증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저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핫 이슈 탑10 12위에는 말만 들어도 우울해지는 헬조선이 올랐습니다. 헬조선은 지옥과 조선을 합성한 신조어로 지난 2012년 등장했죠. 한국이 지옥과 같고 또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뜻인데 수저론에 이어서 헬조선까지 이게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란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2016년 내년에는 좀 더 희망적이고 또 훈훈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핫 이슈 탑10 알아봤습니다.